건담 베이스 유니콘 점프라군이랑 사쿠프라군 저 초록 색깔 마음에 들어? 사줄까? 만들어볼래? 피규어는 구동산을 좀 갖고 나가면 해볼게요. 야, 굿즈치고 이 정도면 진짜 양반이다? 근데 그건 그래. 야, 이거는 심지어 공식에서 이런 느낌? 근데 진짜 크다. 야, 근데 얘도 예쁘다. 얘 누군데? 이거 신안주. 신안주? 안주야 이름이? 아, 시 난주. 어디신 씨 몇태선이래요? 아씨. 얘가 주인공이야. 권하지. 얘가 저기 있던 유니콘 있지. 건담. 그거 타는 애가. 오, 귀엽지. 얘고, 얘는 이제 히로인. 오드리. 자, 여자야. 아, 진짜. 오늘 건담 베이스가 1시간 반 촉한다니까. 먼저 가보고. 대박! 아니 근데 사실 건배에서 살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여쪽 건배에도 이렇게 해놨네? 후쿠오카도 이렇게 해놨더니? 얼마나 크면 돈이 아예 있네. 그니까 저 안에 옷을 파는데 되게 예뻤거든? 근데 저기 갔는데 직원 3명이 나한테 이래서 이마세 해서 바로 도망갔어. 아니 진짜 일본어도 잘하는 애가 왜 이러는가. 야 근데 진짜 예쁘다. 대박. 진짜 예쁘지? 그래야겠다. 얘는 뭔데? 얘는 하루. 하루 도쿄. 아 너무 귀여워. 야, 너무 귀엽다. 이것이 건트롤. 근데 진짜 멋있다 이거. 아 진짜 멋있다. 그래 굿즈를 이렇게 뽑아야지. 대박. 샤아즈나블 무스탕. 진짜 멋있다. 너무 이쁘네. 파우치인 것 같아. 귀엽다. 진짜 예쁘지. 사이즈도 근데 괜찮은 거. 괜찮아. S가 있어. 우와 예뻐. 네오지오 티셔츠야. 솔직히 이런 티셔츠는 회사에서 입어도 괜찮지 않아? 모르겠지. 모를 것 같은데? 그냥 어디 브랜드 이건 이거 이 정도는? 그냥 MG다라고 생각해. 이거는 아무도 모를 거야. 뒤에도 진짜 예뻐. 치 달려 있어. 예쁘지? 아, 뭐 얼마야? 이거 사야겠다. 좋아. 너무 좋아요. 아, 귀여워 죽겠네. 또 세트도 괜찮다. 딱히 진짜 살 데 없다.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 대신. 나 찍어줘. 내가 어제 되게 살까 말까 했던 게 이거야. 어제 샀어. 아. 이 건담으로 못 사고 제타로 산 거. 우리나라에도 이게 조금씩 재판을 하더니 여기 엄청 많네. 이거 이제 곧 나오는 신작이거든? 아 진짜 멋지다. 가격이 미정이구나. 아 가격이 미정. 그래도 이렇게 봐서 좋다. 방패 미쳤다. 건배 다 보고 간다. 건배 안녕. 2분 남았어. 대박적 텐동 뽀삐뽀삐오 뽀삐뽀. 나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 꽈리고추? 꽈리고추가 아니라 무슨 오크라? 와 오크라 그 무슨 별 모양으로 생긴. 오 맞아. 그냥 고추 맛이 나. 근데 맵지 않다. 그냥 맛있어. 먹어봐. 에? 김핑이 맛있겠다. 김부각 아니? 밥 먹었으니까 산책할 겸 쭉 가서 혜일이는 아파트 구경하러 가자. 아 야근한대요. 아름다운 야경은 야근하는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진다. 아 내가 서울의 야경을 말이야 책임졌다. 내가 한 일주 했다고? 한 일주 했다. 야 진짜 고생했다. 고생해서 남들 야근할 때 놀러왔다. 아주 신나셨구만. 코닥기 2만원 주고 샀어요. 아직이야. 너 진짜 가성비가 좋다. 아, 좋지, 좋지. 아니 갑자기 맥주 한 캔 마시고 지금 취해가지고 해외여행 꿀팁 술을 마시고. 아 진짜. 야 근데 나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사진 많이 안 찍는 거 처음이다. 아 진짜? 근데 너무 재밌어. 많이 찍어 많이 찍어. 아니 근데 굳이 사진 안 찍어도 될 것 같아. 사진 찍기 싫다네. 너무 사진인데 사진을 찍고 싶었다? 응.
그럼 뭐? 도쿄타워 갔겠지. 어, 도쿄타워. 기아마라의 산촌. 와, 이 새끼 오타쿠 새끼네. 와, 이 새끼. 이 새끼 굿즈 털러갔구만. 이렇게 됐다고. 대박. 딱 이 뷰다. 살짝 뭔가 아쉽긴 한데. 좀 해봐. 세일이네 집을 보면 막 울컥하고 막 그러지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네. 그런 게 너무 뭐. 나이보다 나이, 야, 임마. 너무 지쳤어. 지친 나의 7살 때는 체이였는데, 아, 그치.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체이가 점점 쌓이고, 얘가 이제 점점 뒤로 밀린 거지. 어른이 됐네. 어른이 됐는데 애니만 바뀜. 정신 못 차리고. 7살에 디지몬 좋아하던 아이들은 커서, 예, 주술회전과 건담을 좋아하는 어른이 됐다. 좋다. 좋다. 내일은 그럼 시부야 갈 거임? 가야지. 무조건 가. 어, 가서 밤에 그냥 이렇게 야경 한번 보는 게 그냥 목적인 거야. 그치? 여기 테일리네 와가지고 뭐 할 건데. 그냥 이거 보는 게 목적이었잖아. 와, 시부야 사면 일어나고, 엉망진창 되는 데를 우리 눈으로 찍고. 아침에 보여주다 말았던 첫날 수학행. 마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만다라케에 가가지고 막 구경을 했는데 제일 먼저 요걸 샀거든요. 짠! 곤탱크! 곤탱크 컨버지! 이게 유리장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점원분한테 꺼내달라 그래서 꺼내주셨는데 킵을 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킵해놓고 돌아다니는데 뭘 발견했냐? 짜잔! 신기하잖아요? 난 이거 처음 봤거든. 건담 캐라 컬렉박스 20주년 기념으로 나온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딱 해놓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 3,000엔이에요. 근데 왠지 3,000엔 하니까 3만원 같지가 않고 약간 3,000원 쓴 느낌이 나서 돈을 약간 경제관념 없이 막 쓰게 되긴 하는 것 같아. 네. 큰일 났다는 소리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샀는데 이게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이게 옛날에 나온 구판인데 반다이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한 다시는 안 나온다 그랬던 그 구판입니다. 도쿄 건배에 갔더니 거기에도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보고 얼마나 뿌듯한지. 난 샀거든. 내일은 이 덕질 기운을 잔뜩 모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사러 가보겠습니다. 내일 맞아 가봅시다. 안녕. 3일차 아침. 웬일? 이거 뭐 손에 산 옷이야 이거? 나도 어디서 샀어? 나 원더플레이스 몰라. 어? 나 인터넷으로 샀어. 야, 근데 배가 안 고프냐? 어, 너 아빠 밥 먹었어? 너 밥 먹었어? 어, 먹고 나왔어. 먹고 나왔어? 아, 나 깜빡했어. 나 어디로 가야 돼? 아니 무슨 똑같은 지하철역인데 입구가 이렇게 많냐? 그니까 이케부끄러. 오늘 우리가 책 가게를 많이 가잖아. 중고 책 가게. 그래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책을 표지를 찍어놨거든. 08소대 가이드북, 08소대 아카이브 분석 아트북. 오. 아니 하나 더 있다. 이것도 08소대 아트북. 찾을 수 있겠지? 안 짜증나요. 마음에 드는 거 있어? 건남 옷을 찾았어. 오, 대박. 근데 싸. 3,500엔. 어, 천천히 좀 봐야겠다. 사이즈를 한번 봅시다. 굿즈 옷들이 엄청 많은데 문제가 뭐냐면 사이즈가 다 라지야. 왜 이러는 거야? 두 개. 그러니까 큰 사진 말고 나는 애기 때가 갖고 싶거든? 두 개 사면 하나 나오겠지. 제발. 이름 같은 거 다 써놨잖아. 응. 근데 여기는 졸라 픽업임.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 건담은 이게 다는 듯. 근데 나는 애니메이트에서 이런 책을 살 수 있을지 몰랐어. 여기는 일본이니까. 랄랄랄라. 딱 건담. 구경만 하자. 자. 이런 거는 처음 보는데 하나만 살까? 배달 왔습니다. 좋아요. 뭐. 일본 가면 먹고 싶었던 음식이 딱 하나가 이거였어. 아, 프라스시. 그래? 나도. 이거 말고는 그닥 뭐. 회전 초밥 전부 150엔? 어. 일반으로 확률 몇 바꿉니다. 확인. 아, 뭐야? 위에 이렇게 오네. 잠. 오. 안에 와사비가 아예 없다. 맛있어. 계란찜 먹어봐. 장난 아니야. 너무 맛있어. 오, 대박. 된 건가? 대박.
지금 귀멸의 칼날 시즌인가 봐. 멧돼지가 나왔어. 축하합니다. 이게 뭐라? 선샤인 시티 따다. 하하. 도색돼 있는 거 너무 멋있다. 미친 거 아니냐? 귀엽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건담이 많은데 살 게 없어. 야. 어? 난 그냥 먹지. 야, 저겠다. 주술해줘. 그것보다 더 실용적인 굿즈가 어딨어. 입을 수가 있잖아. 나중에 나온 건담들만 굿즈를 내주는데 옛날 시리즈 굿즈를 내주는 게 얼마나 귀하냐. 이건 일단 사고. 건담 티셔츠가 엄청 많아. 우와. 이거 몇 킬로야? 근데 진짜 우리 알차게 놀다. 이제 시부야로. 시부야요. 자. 야, 근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 만다라케. 야, 무슨 지하 클럽처럼 생겼어. 이게 오타쿠들의 클럽인겨. 존나 힙하다. 가보자. 도쿄 하루 종일 다녀가지고 겨우 만난 실온데 가격이 너무 비싸. 이 정도면 아이나 사야 돼. 실온 한 번 만날 동안 얘 세 번 만났어. 08소대 건담이랑 자쿠 세트. 이건 괜찮은 것 같다. 제가 이제 돈 그만 쓰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처음 본 것 같고. 제파쿠 재밌는 캐시 되게 많아. 빌드 커스텀 베이스 이런 게 있구나. 나라슨 바로 있는 여기랑 피지들도 있는데 이건 진짜 어떻게 가져가냐. 아, 진짜 재밌다. 이런 거 보는 게 재미지. 멋진 하먼 피규어 기기도 있고 기렌자들도 있고. 이게 다 건담책. 미쳤다. 이렇게 살라고. 이거 공팔소대? 요거는 시로가 너무 멋있게 잘 나와가지고 이거 하나 사고. 이거는 공부하면 좋은 것 같은 그런 책이라서 여기 딱 08소대 수루룩 있는데 실어가 얘도 너무 잘 나왔지. 이렇게 해서 이만큼만 살라고. 진짜 잔뜩 샀다. 여기가 진짜 찐 보물임. 책도 많고 너무 재밌어. 대박. 사람이 파도야. 예. 사람 진짜 많다. 오늘이 거의 마지막 날이니까 야끼니코 털러 갑시다. 한잔 짠하실까요? 오늘 고생했다. 맥주가 이런 맛이구나. 무슨 부위인지는 모르겠지만 먹어보자. 맛있다. 맛있어. 도쿄 덕질 여행 어땠어? 존나 재밌었어. 나 진짜 너무 행복해. 아니 이게 혼자 다니고 뭐하고 할 때보다 그러니까 덕질을 하는 친구랑 같이 가니까 너무 재밌다. 덕질을 하는 대상은 달라도 그냥 같이 간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다. 근데 나는 솔직히 너랑 나랑 언젠가 덕질하는 그거가 맞았으면 좋겠어. 오, 너 건담 좋아할 생각 있냐? 아, 미안해. 야, 건담도 재밌었나? 언젠간 맞겠지. 언젠간 맞겠지. 중학생 때 맞았어. 맞아. 그 잠깐 맞았어. 그래서 우리가 친구였나 봐.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덕질해줘서 고맙다고. 맞아, 맞아. 내일 맞아 덕질하고 끝내자. 그래. 내일 일찍 끝내자. 친구해줘서 고맙다, 진짜로. 나 재밌게 놀아줘서 고맙고, 우리 내일 안 싸워도 고마워. 야, 진짜 고맙다. 아, 깨겠다. 어? 뭐야? 수경아, 한국의 힘을 보여줘. 오, 나쁘지 않아. 오! 저 새끼. 뭐야? 수건이 엄청나나? 인팔소대가 다 모여있다. 지금 캐리어가 근데 꽉 찼는데, 어떡하지? 이거 진짜 사고 싶다. 이게 그거. 건담 아이돌. 이거 앨범이랑 같이. 나온 건가 보죠? 렌즈들이 어차피 커서 못 사긴 하는데 너무 좋죠. 여기는 진짜
건담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 그치? 건담 같아. 하고 싶은데 현금이 없어서 오늘은 못하고. 스팽이 첫 이름이 좀 숭한 푸딩. 자지 푸딩. 난 이거가 제일 맛있어. 나 이거 한 입만 먹어볼래? 어, 이따 한 꼬치 먹어봐. 한 알만? 한 알만. 맛있으면 한 꼬치 다 먹어? 응. 아유, 취해. 맛있지? 별로야? 너무 짜고 달아. 맛있는데? 맛을 모르네. 면세점에 피규어. 건프라가 있어. 은근히 메모리 이것저것 뭐가 많다. 아니, 뭔 면세점에서 느껴 바나나야. 건프라지. 뭔가 포징이 좀 아쉽습니다. 좀 더 예쁘게 가능할 것 같은데. 다른 데는 품절인데, 여긴 살아있네. 조커 딱 하나 남아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면세점에서 조커를 샀습니다. 나 닮았지? 저 나랑 똑같은 게. 진짜 귀여워요, 살짝. 진짜 졸리쟁이. 맛있어? 응. 맛있어.